크기에 좀 약한 크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나름 이제 그 새끼를 잘 안 먹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가요? 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스팀이 있어요. 네. 스팀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항상 난방을 하거든요. 아하. 이제 항상 따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기도 하고. 난방을 하면 MDF 관리가 되나요? 일단 이제 뭐 습기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스팀에 좀 가까이 이게 위치하게 하긴 하는데. 어떤 스팀인가요, 그게? 저 아하, 네. 스팀 난방기. 네. 아하. 저기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또 습기적인 부분이 사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딱 커팅 해보면은 뒤에서 뒤쪽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예. 괜찮은 거고, 혹시 이게 레이저 커팅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막 찢어지는 것처럼 나오면 예예. 그게 이제 습기 먹은 거거든요. 아하. 네. 보통 MDF에 물상이 이런 느낌이군요. 와, 지하치로 만드는 호랑이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건 좀 안 되네. 네.